안녕하세요 여러분. 이탈리아 제품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이탈리아는 많이 안 먹어봤는데 지금 이탈리아 제품이네요. 그리고 얘는 라포 데리나 브루넬로 디 몬타이치노. 오, 2016년 제품이네요. 자, 경고. 제일 중요해요, 여러분, 경고. 알코올은 발암 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아,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.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.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 금지합니다. 오, 제일 중요해요. 자, 이렇게 영어로 뭐라를 설명했는데, 일단 이건 잘 모르겠고. 자, 일단 위에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제품으로 이렇게 위에를 살짝 돌려주면은 칼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돌려주기만 해도 여기가 지금 금이 가잖아, 여기. 이렇게 해서 빼면은 위에가 떨어집니다. 좀 덜 돌렸나 봐요. 얘가 왜 이러지? 잘 안 되네요. 자, 힘을 더 세게 주고 한번 돌려볼게요. 힘을 줬더니 얘가 빠졌어요. 뭐지? 불량인 것 같아, 이거. 아이고, 아이고. 이 원래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나, 일단. 선이 이렇게 있으니 칼로, 대충. 오, 간신히 뗐어요. 제가 못 갈 때문에 이제 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이 제품으로. 근데 얘가 모양이 살짝 위에는 이렇게 얇게 돼 있는데 오크통 모양으로 살짝 그렇게 돼 있어요. 곰팡인가? 색상이 왜 이래? 오, 팡이 느낌. 아, 근데 생각보다 조금 좀 묽어요. 생각보다. 그리고 이렇게 보면 색상이 지금 똑같네요. 살짝 갈색? 오, 색상은 그렇게 막 진한 편도 아니고 진짜 이 정도 색상? 습기가 많이 차네. 여름이라서 그런지. 습기가 좀 많이 차네. 약간 조금 숙성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일단 느낌상으로는 약간 너무 좀 가볍게 떨어져요. 약간 스파이시야. 근데 나 스파이시 이제 알코올 향이 나쁘지 않고 스파이시한데 좀 부드러운 스윗한 스파이시 그런 느낌? 잘 넘어가요. 알코올이 좀 잘 넘어가네요, 얘는. 숙성하면 조금 더 바디감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바디감이 좀 약해졌어요, 얘는. 한번. 일단 포도 향이 좀 나요. 이제 포도 먹고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? 포도 이제 껍질에 붙어있는 그 향이 좀 나요. 그리고 이제 오크랑 삼나무는 살짝 나는 것 같네요. 당도는 1이고 산도가 4고 그 다음 바디가 거의 없어요. 포도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포도란 느낌이 확 와닿게 해주는 와인이거든요, 얘가. 그리고 얘가 신기한 게 처음엔 탄닌이랑 이제 바디가 점점 안 느껴지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탄닌이 더 느껴져요. 이제 떫은 포도나 약간 체리 느낌이 좀 나요. 근데 산도가 좀 있는데 약간 이렇게 잘 넘어가긴 쉽지 않은데 너무 가볍게 잘 넘어가요.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깔끔하게 그 느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
맨 끝에 살짝 검은 우추도 살짝 느껴져요. 가만히 있으면 잔여감이 그렇게 느껴져요. 일단 저의 이제 초보적인 와인의 견해로는 가볍게 떨어져서 더 데일리로 좀 선호를 하네요. 근데 가격은 그렇지 못해요. 약간 포도주 했을 때 이 와인이 저는 떠오를 것 같네요. 자,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! 데일리 와인!